안녕하십니까.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박헌정입니다.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인강을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째가 돼가고 있어요. 꽤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인지도는 낮아요. 하지만 7년째 쭉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좀 입담이 별로 없어.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업하는 것도 거의 이제 문제풀이, 좀 문제 개념 설명 이런 걸 위주로 한단 말이야.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좀 처음으로 선생님이 옛날 얘기도 하고 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이런 캐스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자 말주변이 없더라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.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지켜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우리는 뭐 조기교육 이런 거 없었습니다. 국민학교였나? 선생님이 다녔던 게 약간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뭘 들었냐면 CA라고 해가지고 클럽 활동이라고 있었어요. CA 지금 이런 말 안 쓰겠지만 클럽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클럽 지금 뭐 너희들 뭐 금요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. 뭐 자기 동아리 같은 거 그런 거 있었거든. 근데 독특하게 선생님이 그때는 거의 이제 뭐 영어 이런 게 크게 중요하게 안 여겨져가지고 없었는데 영어 CA가 있었어. 영어 클럽. 이제 여길 들어가지고 1년 내내 뭘 배웠냐면 알파벳 A부터 G까지 쓰고 읽는 걸 배웠어. 정말 1년 내내 한 게 A부터 A, B, C, D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이제 G까지 쓰는 걸 좀 이제 그때 왜 이것만 배운지 모르겠어. 이제 근데 선생님 약간 이제 글씨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어를 배우면서 필기체 이런 것도 좀 이제 좀 공부를 했었지. 뭐 이렇게 남들하고 다르게 하여튼간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좀 혼자 했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가게 돼. 중학교를 딱 가는데 막연히 이제 영어에 대한 거 내가 이제 알파벳만 배웠잖아. 뭐가 있는지도 몰라. 알파벳만 배웠어. 그래가지고 이제 딱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처음 영어 시간이었어요. 처음 영어 시간 전에 쉬는 시간이었거든. 딱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 알파벳을 배웠지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연습장에다가 A부터 G까지를 필기체로 딱 썼어. 근데 갑자기 얘들이 옆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. 우와 얘 A부터 뭐 이거 뭐야? 하여튼 이거 쓸 수 있어? 막 하는 거야. 난리 났어. 교실이 난리 나가지고 와 이거 뭐야? 이거 A야. 이거 B인데?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때가. 근데 막 이게 약간 우쭐해가지고 아 이래서 좀 배워야 되는가 보다라고 우쭐해 있는데 저쪽 한쪽 끝에서 한 학생이 딱 책을 딱 펴는 거야. 그때는 이제 초기였어. 완전 초기였으니까 서로 몰라. 책을 딱 펴더니 I am a boy. 딱 이러는 거야.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반 애들이 다 몰라서. 그때는 뭐 거의 50명이 한 반이었단 말이야. 50명. 우리 때는 50명이 한 반이었는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와 이거 뭐야? You are a girl. 막 이렇게 있는 거야.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막 대단하게 막 이런 분위기의 그런 때였습니다.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에서 대충 뭐 책만 공부해도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이런 시기였단 말이야.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막 살면서 공부도 하고 뭐 나쁘지 않게 성적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.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였을 겁니다. 뭐 거의 중학교 때는 뭐 뛰어놀면서 선생님이 이제 시골은 아니다. 광역시니까. 광주에서 자랐거든. 시골은 아닌데 그래도 좀 그 당시에는 좀 이제 들판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좀 뛰어놀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했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였을 거야.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뭐 그럭저럭 해도 성적은 나왔었거든. 공부를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.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 자 기말고사 그때 이제 되게 유행했던 아이템이 있었어. 근데 뭐가 유행했었냐면 나이키 가방이 유행했었는데 그때 우리 때는 뭐 진짜 나이키 짝퉁 나이스 막 이런 거 막 있었을 때야. 신발도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선생님 집이 정말 못 살았어. 아주 못 산 건 아니었지만 뭐 부유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나이스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. 메이크는 전혀 없었어, 쌤한테. 하여튼 근데 반달 모양의 가방이 있거든. 반달 모양이고 너희들이 1993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영화란다. 이제 드라마에서 뭐 응답하라 있잖아. 그 시리즈를 보면 알겠지만 뭐 유광 점퍼라고 해 가지고 빛나는 점퍼 있잖아. 그치? 그것처럼 막 빛이 나. 파란색으로 돼 있어. 파란색인데 빛이 나고 가운데 커다랗게
가방도 굉장히 커요.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큰이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에 커다랗게 나이키 딱 이렇게 딱 로고가 박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짧은 끈이 있어. 짧은 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깨에다 딱 끼고 끼면은 여기에 이게 딱 차게 되지. 그래가지고 딱 다니면서 자랑하던 그런 이 가방이 있었는데 한 번도 내가 어머님한테 뭐 이거 사주세요, 저거 사주세요, 뭐 그때 우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반찬 뭐 해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었어. 참 착하게 산것 같아. 항상 깍두기에. 아, 그거로 참 만족했었거든. 왜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남의 애들 것이 다내 것이 되니까.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건 진짜 갖고 싶은 거야. 뭐 이건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좀 사주라 한 번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 사주고 싶었겠지. 그래서 엄마가 우리 어머님도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근데 기말고사 우리 엄마도 그냥 한 말이었겠지. 한말 기말고사 때 내가 1등을 하면 나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야.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이걸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. 일단 뭐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어. 정말 컴퓨터가 뭐야. 하여튼 뭐 교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도록 했습니다. 죽도록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말고사를 딱 봤어. 기말고사를 딱 봤는데 성적표가 나왔잖아. 좀 뭔가 기대감도 있었어. 굉장히 잘본것 같아.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. 그런 마음이 들면서 딱 성적표를 받았는데 1등이 안된 거야. 2등이 된 거야, 2등. 와. 근데 이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 바로 내가 눈물을 뚝뚝 흘렸었어. 굉장히 울었었어. 왜 이걸 나이키 가방을 못 받아서 온게 아니고 이걸 딱 성적표를 받고 나서 아 이렇게 죽으라 했는데 내 자신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. 아,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그렇게 쏟고 나서 아 이렇게 죽어라 했는데도 안 되네 이런 생각 하는 것보다는 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. 근데 그전에도 뭐 아주 공부를 못 했던 건 아니고요. 뭐 중간고사 때도 한 5등 정도 했었나? 근데 총 50명이야. 지금 너희들 한 25명 정도, 20명에서 25명이 한 반이잖아. 근데 한 5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제 5등 정도 좀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는데 그냥 하면 되네라는 항상 그 위에 있는 1, 2등 이런 애들은 아이, 쟤들은 나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. 쟤들은 나하고 달라. 해도 안 되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때, 그래도 하니까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, 이때부터 좀 이제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, 대학을 잘 가야지 이제 잘살수 있다라는 그런 게, 왜냐면 그때는 다른 건 없었거든. 대학을 잘 가야지 잘살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, 그런 의견 많이 있었었어. 그런데 우리 집은 이제 너무나 가난했고,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고등학교 가니까 메이커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보게 되고, 이런 걸 보게 되니까, 아, 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. 돈좀 만져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이때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, 그 다음,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등을 했어요. 그때 계속 이제 잘 했었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고 했는데, 그냥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, 어떤 방법까지 썼었냐면, 내가 우연찮게 이걸 생각해낸 적이 있었어. 중학교 때, 수련회 때,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한다. 수학여행을 하지. 수학여행을 딱 갔는데, 자, 꿈을 꿔. 꿈을, 인강에서 내가 몇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꿈을 꿨거든. 딱 꿈을 꾸는데, 원래 꿈이라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어. 갑자기 시작하잖아. 그치? 막 싸우고 있어. 북한군하고 내가 국군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. 빠빵빠빵빠빵빠빵 싸우고 있는 거야. 그러다가 화면이 딱 전환이 돼. 내가 열심히 뭘 만들고 있냐면 함정을 파고 있어. 왜 파는지는 모르겠어. 하여튼 함정을 열심히 파. 막 왜? 잡아버릴 거야 이 새끼들. 하면서 막 파는 거야. 그러다가 또 화면이 딱 전환이 돼. 근데 나는 알아. 뭘 아냐면 이 밑에 적군이 아새끼가 한 명이 잡히는 걸 알아. 그냥 알아.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지. 딱 확인하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 이제 북한 괴뢰군이 우린 괴뢰군이라고 불렀습니다. 하여튼간 북한군이 딱 밑에서 아이 까나새끼 살려달라우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막 나가 딱 보고 총을 빵빵빵 쏴서 죽였어. 그리고 또 화면이 전환이 돼. 또 한참 뒤야. 그냥 3일 정도가 지났나? 하여튼 나는 알아. 한 3일 정도가 지났다는 걸. 뭔진 몰라. 하여튼 알아.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이 딱 전환되는데 함정 옆에다가 옷가지들이 놓여 있어. 옷가지들. 막 이런 옷가지들이 놓여 있거든. 근데 이 옷가지들은 얘가 얘 옷이야. 이제 죽었던 병사 군인의 옷인데 이제 사람이 죽고 이제 오랫동안 몸에 있었기 때문에 썩은 내가 이제 진동할 거 아니야. 아, 그걸 딱 위에서 바라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? 아 냄새나 죽겠네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. 아 어떻게 가져가지? 아 냄새나네 하다가 스르르 잠에 깼어. 깼거든? 근데 그 시체 썩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. 나
내가 잠에서 깼거든. 근데 계속 나, 어? 뭐야? 난 가위에 눌린 줄 알았어. 나 가위는 안 눌리거든. 근데 어, 뭐지?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수학여행 갔잖아. 뽕 하고 방구를 끼는 거야. 이게 계속 걔가 방구를 꼈던가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그냥 방 안이 그냥 오직 썩은 내가 그냥 가득했던 거야. 근데 그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어.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딱 생각했지. 어? 그래. 내가 공부할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이제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닥친 데 해보다가 아 이런 적이 있었지. 그 방구 냄새가 꿈하고 나하고를 연결시켜줬단 말이야. 현실 세계야 꿈을. 그러면서 되게 생생했거든. 꿈 자체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대부분 꿈은 잊어버리는데 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 뭔가 내가 잠을 들었을 때 공부에 대해서 자극이 계속 된다면 꿈속에서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그때부터 뭐 고등학교 필수 500단어 막 이런 거 있잖아. 영어 그치 뭐 수학 공식들 이런 것들 있지.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 우리 때는 이제 테이프 시대거든. 테이프 감는 거 너희들 이거 알란가 몰라 이거 싸이가 부른 알란가 몰라 테이프 시대인데 그때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안이 좀 있는 사람은 뭘 썼더라? 워크맨을 썼나? 워크맨을 썼고 이제 선생님처럼 약간 이제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마이마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우에선가 나왔던 그런 게 있어. 거기다가 녹음 버튼 눌러가지고 내가 일일이 500단어를 고등학교 필수 뭐 500단어 1000단어를 열심히 읽어서 녹음을 시켜. 뭐 히스토리 H 잠깐 영어를 하다 보니까 HISTORY인가 하여튼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읽어.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자면서 딱 틀어놔. 정말 이런 방법까지 썼어. 누워서 이제 자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.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리. 솔직히 이제 이게 기억이 남진 않지. 근데 재밌게도 몇 개씩은 남아 있어. 잠을 설친 거지 뭐 그게. 그치? 자면서 공부를 이제 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잠을 설친 거겠지.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때는 뭐 내 때는 이제 돈이라는 그런 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간 나한테는 그런 절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나이키 가방 있잖아. 아, 나이키 가방은 엄마 사주시고 사주셔서 그 다음번에 이제 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주시고 나서 며칠 뒤에 뺏겼어요. 동네 양아치 형들한테 뺏겼습니다. 그것도 이제 인강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간 그때는 불량배도 많았었어. 막 여기저기 막 다 숨어 있어가지고 내놔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이키가 정말 소중했던 나의 보물 1호였거든. 2호가 아마 마이마이 아까 말했던 마이마이였을 건데 그 보물 1호를 뺏기고 그 정말 가슴 아픔을 토로하면서 만든 공식이 내가 수업 시간에 했었을 텐데 아는 사람은 알 거야. 나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형들이 날 부른 거지. 이리 와봐 하니까 갔어. 이제 그 가방을 딱 메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형아가 있는 거 다 줘. 돈 내놔. 뭐 틀어서 나오면 10원 하나 나오면 그때는 10원도 큰 돈이었어요. 10원 하나 나오면 한 대 막 이렇게 말하니까 다 줬어. 막 있는 데 다 줬어. 여기 있어요. 여기 뒤에 숨겨놨거든요. 여기 다 줬거든. 우리 엄마가 주라고 했어. 맞지 마라고. 안 줘서 맞지 말고 웬만하면 줘라 라고 해서 별로 없었어.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줘서 다 드렸고 이제 좋은 데 쓰세요 하고 나왔거든. 근데 그 형아들이 갑자기 한 명이 부르더라고. 너 이리 와봐. 너 가방 나이키네? 와 이렇게 하는 거야. 왜요? 이건 안 돼요. 왜요? 나이키는 안 돼요. 이렇게 했는데 뺏겼어. 이거를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공식화시킨 거 아니야. 삼각형에 너희들 뭐 수업 다루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. 삼각형에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. 자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과 자 삼각형이 있는데 외각의 이등분선 공식 있잖아. 자 외각의 이등분 이렇게 돼가지고 외각을 이등분하면 자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.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A, B, C, D 여기도 A, B, C, D라고 해가지고 내각은 뭐 나비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AB 대 AC는 BD 대 CD 이런 공식이 있고요. 자 AB는 나이키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AB 대 AC는 BC 대 CD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 경험을 살려서 내놔 형이 나한테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 공식 나비 공식 왜요? 나이키 안 돼요. 왜요? 나이키 안 돼요. 그래서 외각의 이등분 나이키 공식 참 정말 가슴 아파하는 정말 이 실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공식이에요. 이 두 가지 공식 수업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. 자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절실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절실함.
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.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게 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. 나는 컴퓨터 게임을 더 절실히 더 하고 싶은 거야.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PC방 가서 살기도 하고 시험이 내일 모레지만 막 그냥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. 너무나 유명한 얘기여서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. 책을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. 그치? RMVD라고 해가지고 리얼리제이션, 현실화가 됩니다. 비비드, 생생하게 드림 꿈꾸면, 생생하게 꿈꾸면 뭐 현실화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가 나중에 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막 주변한테, 주변 사람들에게 난 이거 될 거야, 난 여기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면 현실화가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, 솔직히 이런, 솔직히 말하고 다니면 되겠니? 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. 이 말은 좀 자기 자신에게 절실함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. 내 꿈에 대해 설정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이루고 말겠다는 좀 절실함, 그런 걸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. 절실하게 되면은요,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자꾸 이제 주변에 말하고 있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주변 모든 것들이 너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. 근데 내 스스로가 절실함, 아 이건 내가 절실히 해야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그냥 주변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을까?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그치?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절실함을 좀 찾게 된다면은요,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더라도 내 스스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고, 나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난 뒤에는 거기 절실함이 생기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 이제 써가지고 막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. 자, 근데 그런 방법들 지금은 너무 좋아. 왜?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런데 이제 한 가지, 그 너희들이 이제 절실함을 가져야 되는 목표는요, 좀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. 아무리 옆에서 말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안 하다 하면 그게 지금 안 닦, 뭐, 절실함을 가지기 좀 부족하거든. 그치? 안 들리고. 그치? 뭐, 어른들 얘기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, 한 번쯤은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시고요. 인터넷도 찾아보고, 그 과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,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잘하는데 나중에 이런 거를,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. 스스로 좀 인터넷도 찾아 검색도 해보시고요. 이런 작업들을 좀 스스로 하고 스스로 좀 절실함을 찾게 된다면 그 결과는요, 너무나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스스로 움직이게 되니까. 오케이. 스스로 내 발과 내 손과 내 머리가 다 그쪽을 향해서 자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.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주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가질 때, 뭐 직업이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에, 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전라도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직업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뭐 학과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어떤 과를 가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쭉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적어 보시래요. 딱 다섯 가지를 딱 적어 보시고 나서 자기가 직업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자,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겁니다. 이런 얘기가 있어. 첫 번째 건 당연히 너희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걸 적었을 거야. 그치? 두 번째는 좀 잘하는 거, 이런 것들 적었을 거란 말이야. 자, 1순위는요, 그냥 너희들 평생 가는 겁니다. 직업이 아니고 1순위는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. 선생님도 이제 적으라고 한다면요, 어렸을 때 그때 자 가장 처음에 아마 음악을 적었을 거야. 선생님 공부도 하면서 밴드를 했었으니까 음악을 적고 그 다음에 좀 변태 같지만 두 번째는 수학을 적었을 겁니다. 되게 좋아했어. 수학 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.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렇게 막 남자애들 여기서 아 여자 적었지 않았을까. 우리 때는요 남중남고, 그때는 정말 길 가다가 학생들이 여자 남자 손잡고 가잖아 막 욕한 그런 식이었어.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. 남중남고만 나왔어요.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적어놓고 절실함을 이제 이쪽에다 맞춘 거지. 난 수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절실함을 맞춰서 지금 이제 현재 너희들 앞에서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잖아요. 음악? 선생님 음악 활동하고 있어요. 지금은 선생님이 학원을 이제 내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불과 한 2, 3년 전까지는 밴드 활동을 계속 했었어. 되게 유명했어. 선생님이 처음에 있었던 밴드가 영화 되기도 했었어. 이제 직장인 밴드들인데 갑근세라고 해가지고 정말 옛날 일이야. 갑근세라고 해가지고 사회생활 초년 때 저쪽 양재동 쪽에 이제 적을 둔 곳이 있는데 갑근세 밴드라고 하면 영화도 나올까 그때 좀
뜨진 않았지만 그래서 각종 근로자 소득세라고 이제 이게 제목이야. 선생님이 아마 그때 주민세였나? 선생님 밴드명이 주민세여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강남 직장인 밴드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즐겁게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막 코엑스에서 공연 요청도 들어왔었어요. 막 국화축제, 코엑스 국화축제 가가지고 밖에서 야외 강당에서 거기서 쫙 이제 공연도 하기도 하고 취재도 나왔고, 밑에 지하에 뭐 좀 분수광장이 있거든. 거기서 공연도 몇 번 했었고. 아, 이게 즐겁게 산단 말이야. 그치? 자,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괜찮은 삶을 살았지 않나? 뭐 옛날에 생각했던 그 돈도 뭐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는 거고 하니까. 자, 다시 말하지만 하여튼 너희들에 대해서 한번 우선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중에 정말 내가 지금 즐거운 게 아니고 열심히 놀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미래까지 생각해 가지고 아, 나는 이걸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겠다. 그리고 첫 번째 거는 평생 내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두 번째, 너희들이 나중에 나아가야 될 목표, 즉 직업, 이런 것들이 잘 탄탄하게 돼 있어야지만이 나머지 너희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단 말이야.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그런 절실함을 찾을 수 있게 자꾸 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이 절실함을 좀 이제 약간 슬픈 현실이지만 공부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해서 절실함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요. 너희들 스스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. 정말 잘 될 거예요.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이제 이런 거 찾아보다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하여튼 좀 뭐 상담할 것도 있으면은 선생님이 질문 게시판에 올려두시면 선생님이 체크하면서 같이 글도 올려주고 답변도 해주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항상 멀리서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선생님이 응원할게요. 자, 절실함을 찾고서 여러분 꼭 그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